오늘이 주일학교 세 번째 참석하는 날이다. 지난주 인계를 해준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평소보다 일찍 갔다. 그러나 목사님 아들이 이미 다 해놓은 상태였다. 뭐할 것이 없나 뻘쭘하게 서 있는데 목사님의 아내인 그 사모님이 와서 이것저것 다시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. 무엇보다도 그 사모님은 그 장애 아동을 또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. 그리고 그 교회에는 두 명의 그 자폐 아동이 다니고 있었다고 한다. 그 자폐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주의점, 그리고 다룰 수 있는 뭐 참고물들을 보여주었다. 뭐 방석이라든가.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아이템을 보여주고 만일에 자폐 아동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이것을 한번 사용하게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다. 지난주에 한 백인 어린 아이가 있었다. 옷을 참 예쁘게 입고 있었는데 나도 몰랐는데 그 아이가 그 자폐 아이였다고 한다. 특별한 것은 못 느꼈다. 원래 어린이들이 참 부산하게 다니고,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예배 볼때 어린이들이 바닥에 방석을 놓고 앉게 했다. 참 불편한 자세이고 무려 한 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참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자폐 어린이였다고 한다. 오늘은 오빠 동생 사이, 오빠는 5살, 동생은 2살 여자애, 그 흑인 그 남매가 왔는데 그 사모님이 말하기를 오빠가 그 자폐라고 했다. 나이도 어린 상태고 집중하지도 못하고 또 얘기도 통하지 않았고 예배 시간 내내 이곳저곳 정신없이 돌아다니기만 했다. 나는 그 애를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있어주기로 했다. 되도록이면 같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예배에 대해 참석하게 하고 뭐 하나라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으로 어린이와 함께 했다.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한다. 뭔지 모르는데 참 많이 피곤했다. 그리고 오늘 처음 본그 흑인 세 명의 어린이가 있었는데 오빠랑 동생 둘이다. 둘은 여자고 쌍둥이였다. 근데 말을 참 어눌하게 해서 난맨 처음에 쟤네들이 자폐 아동인 줄 알았는데 캐나다 퀘벡주에서 왔다. 거기서 프랑스어만 사용하다가 여기 정착해서 영어를 시작하려니 참 어눌했던 것 같다. 재밌는 것은 목사님 아들이 프랑스어로 그 엄마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도 언어가 통해서 좋아서 그런지 마음 많이 웃고 그렇게 했었다.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니 그 목사님의 어머니, 장로님이지, 애니 나보고 그래도 허그는 하고 가야 되지 않냐고 나를 안아주고 이것저것 안부를 물어봐 주었고. 뭐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냐 물어보길래 좀 악기를 다룬다 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찬양 팀에 같이 함께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았다. 기타 친 지도 한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캐나다 찬양 솔직히 뭐 세계적으로 보는 찬양이겠지. 근데 그것은 참 어렵다. 노래도 어렵고. 그런데 이것도 기타까지 치려고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기도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다. 내 아들이 많이 보고 싶다. 딸도 많이 보고 싶고. 근데 자폐 아동 두 명을 보니
더욱더 아들이 많이 보고 싶다. 내가 죄인이지. 참 힘들다. 너무나도 많이 보고 싶고,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을 나이도 지났고, 지금 사춘기고, 그때 아빠가 참 필요할 때였고, 아빠 도움과 그 따스함을 많이 받고 자랐을 나이에 내가 있어주지도 못했고, 가고 싶어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. 사랑하는 나의 딸, 아들, 아빠가 많이 미안하고 보고 싶다. 사랑한다.